하는 동안에 이경규 선배님이 나오면 이경규 선배님의 멘트도 이렇게 좀 적으려고 했는데 2007년에는 그때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시면 시작하시면 끝나고 그때가 제가 일이 안 풀릴 때였어요. 같이 쉬셨군요. 네. 같은 시간에. 네, 그래서 경규 형 많이 못 적었어요. 네. 근데 사실 경규 형님하고는 참 제가 이제 프리랜서 되고 난 다음부터의 역사는 이경규란 이름이 빠지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신 거죠, 친정으로. 그러니까 친정에 1년 만에 명랑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복귀를 했는데 더 큰 시련이 이경규가 거기 있었군요. 아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 처음에 라인업이 김구라, 윤종신, 김국진, 박미선, 이한을, 신정환. 네네. 그리고 저까지. 그렇게 7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경규 형님이 오늘부터 합류하신다. 약간 게스트식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쓱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두자 앉으셨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약간 인상을 좀 쓰시더라고요. 하지 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계속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지 마. 계속 저한테 하지 말래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너 때문에 자꾸 길어지잖아. 근데 그 얘기 하지 마. 계속해봐요. 너무 잘하나. 그래서 경규 형님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한 마디도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를 이 프로그램 대표로 경경님이랑 저랑 가라는 거예요. 단둘이. 베이징 올림픽에.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 사실 저도 가겠다고 했지만 경경형님이랑 단둘이 가겠다는 게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 최악의 여행이죠.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둘만 가야 되냐 내가 PD한테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다 스케줄이 안 되는데 경경님하고 나만 된대요. 아니, 에베스 측에 은근한 복수 아니에요? 나가셔가지고. 진짜 둘이 갔어요, 베이징에. 공항에서 티켓팅 할 때부터 저한테 막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문관 같은 놈 이거. 좀 똑바로 좀 티켓팅 하나도 못하고 가방은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와? 며칠 이따 올 건데, 바로 올 건데. 이거 답답해가지고 이놈. 그래서 제가 뒤에 졸졸졸졸 따라갔죠. 그래서 눈빛은 안 좋더라고. 왜 나랑 가냐 이거야. 무슨 말만 하지 말라고 진짜. 여기서 뭐 저 전광판에 보이는 뭐 저도 열띠기 뭐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아니 전광판을 보고 막 설명을 한다? 하지 마. 막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아. 너는 이것처럼 써 임마. 나 정말 답답한 놈 같으니라고. 야, 나 봐봐 잡히지 카메라로? 다 이해가 되는 저 큰 건물이 잡혀? 안 잡히잖아. 안 잡히면 네가 왜 하고 있어 여기서. 근데 이제 사건이 그때 하나 터집니다. 제가 이경규 그 석대만 들어도 가슴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되는 사건이 그날 밤에 생깁니다. 그날 밤에. 정말 그때 이제 숙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 형님한테. 이렇게 출장 같은 거. 잠깐만요. 60초 후에 공개. 정말. 힘들 때면 광고주를 떠올려요. 호흡 한번 고르고. 제가 형님한테. 머리 좋아.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네네. 형님 이렇게 해외 출장도 나오고 같이 오랜만에 베이징 올림픽까지 왔는데 형님 저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좀 밖에서 좀 놀다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형님이 절대 안 된대요. 이렇게 국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잘못 행동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술을 먹는 건 좋은데 숙소에 들어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다 스태프들이 밖에서 술 못 먹고 다 숙소로 갔어요. 네. 그 들어갔는데 이제 경규 형님이랑 저랑 이제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경규 형님은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경규 형님이 이제 그 담당 PD를 불렀어요. 네. 막 이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야,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 길게 찍어서 그걸 다 어떻게 쓸 거야? 다 쓸 거야? 일본에서 그렇게 안 해. 야,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라고. 61분만 녹화해. 그거 애들을 얘기를 한마디씩 다 시켜가지고 4시간, 5시간씩 녹화해서 1시간 내보낼 걸. 그거를 쓰면 돼? 거기서 PD도 막 이게 막 정말 어려우니까. 네.